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. OK저축은행 부리온과 KT 롤스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. 3세트까지 간 접전 끝에 KT 롤스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오늘 단독 POG 지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지니 선수 KT 롤스터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다시 또 연승 이렇게 이어가게 됐습니다.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저번 주 D플러스 기아전에서는 제 플레이가 원래 연습하던 것처럼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평소에 연습했던 방향성에 맞게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아무래도 이 3세트까지 가는 좀 접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 결국 승리를 거둬내셨습니다. 굉장히 지금 많은 팀들이 이제 프로 경쟁권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그 팀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제가 근데 평소에 딱히 순위를 신경 쓰지 않고 저의 실력을 올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딱히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은 없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야, 역시 지니 수련법. 이렇게 하면은 POG 포인트 공동 1위에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? 아, 정말 좋습니다. 자, 1세트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. 지니 선수 아리를 꺼내들어서 8킬 1데스 3어시스트 굉장한 또 키스코어를 보여줬는데요. 완전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. 기억하실까요? 네. 네, 이 상대가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하는 거를 지니 선수가 계속 끌어집어내는 그런 듯한 플레이가 좋았는데 플레이하면서 내내 어떤 얘기들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처음에 더블킬을 먹고 시작한 상황부터 게임이 유리해서 상대가 급해질 걸 알고 있었는데 네. 그래서 제가 계속 돌면은 상대가 힘들 걸 알고 있어서 돌았는데 용대 크게 실수가 나서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사실인데 실수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 어그로를 통해서 용도 먹었고 또 한타를 이겨내셨잖아요. 네. 네, 그때 팀원들이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? 제가 용에서 잘렸을 때는 살짝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었는데 텔로 복귀하고 와서 그럼요. 다 네네. 잡았을 때 다들 형들이 잘 죽었다고 오히려 네. 맞습니다. 그때 쿼드라켓까지 달성을 하면서 지니 선수의 알이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. 현재 이 챌린저스 미드라이너들의 어떤 황금 시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 혹시 가장 견제되는 선수가 있을까요? 제가 딱히 상대 선수를 의식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역시 네 딱히 견제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지니 선수 오롯이 이길 것은 나 자신뿐. 아,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자, 3세트를 이제 이겨내셨는데 사실 2세트 끝나고서는 팀원들끼리 좀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? 저희가 원래 대회에서 세나를 안 써가지고 그 조합을 오늘 처음 했거든요. 네. 근데 두 번째 판에서는 방향성은 맞긴 한데 잘 안 나왔어가지고 그냥 실수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잘 해보자는 마인드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3세트. 우틀한 그 결과 3세트에서는 또 멋지게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. 지금 근데 상대가 요즘 핫한 뭐 볼베나 스몰드 이런 픽을 다 가져갔었는데 뱀픽 상황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으셨나요? 네,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코치님이 딱 구상했던 대로 뱀픽이 흘러가가지고 스몰더랑 볼베 나올 거 충분히 예상했어서 잘 대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브젝트가 정말 독식 그 자체였습니다. 뭐 사용의 유충, 육유충의 뭐 발언까지 계속 이제 이어갔는데 상대의 저항이 사실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. 그때는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? 저희가 싸움을 지긴 했지만 계속 저희 할 것만 지키면서 침착하게 하면은 결국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마지막 장로 한타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지니 선수의 충격파로 시작된 인시 이때 어떤 콜이 오고 갔는지 궁금해요. 이때 제가 좀 게임에 너무 집중했어서 콜을 안 하고 딱 충격파만 썼었는데 팀원들이 다 같이 호응 잘 해줘가지고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 한타로 게임의 향방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다들 신중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멋진 인시였고요. 캐스팅 선수는 이로써 이제 펜타키를 또 달성을 했었습니다. 네, 캐스팅 선수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려요. 민재 형이 이번 판도 초반부터
탑에서 잘 흘려주면서 이득을 많이 봐줘서 게임이 그래도 순탄하게 잘 굴러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게 탑의 역할을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야, 아 정말 이 의연한 모습까지 인상 깊습니다, 지니 선수. 오늘 또 특별하게 가족분들이 응원을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네,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직관 응원하러 와줘서 정말 고맙고 항상 가족들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오! 고맙다고 하신다길래 제가 사랑한다고 하라고 시켰거든요.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. 이 KT 로스터 진이 수련법, 뭔가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 대한 각오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D플러스 기아전에서는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와서 더 열심히 연습했더니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초심 안 잃고 계속 열심히 잘 노력해서 실력 증진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인터뷰 고맙습니다. 진희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KT 로스터의 진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스프링 스플릿 남은 경기도 끝까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권희슬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